네 번째 주제는 프랙션, 분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단 먼저 어느 한쪽에 값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제거해주고 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될 겁니다. 양쪽에 플러스 2분의 7을 양 이퀄 기준으로 양변에 대해주면은 더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여기도 나와있죠. 6분의 5와 2분의 7을 더하게 되는 거죠. 6분의 5와 2분의 7을 더하는 방법은 6과 2의 공통배수, 최소 공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LCD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2분의 7의 공통배수가 결국 6이 되기 위해서는 3을 곱해줘야 되겠죠. 3분의 3, 6분의 21이 됩니다. 6분의 5 더하기 6분의 2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계는 보면은 조금 순수가 좀 틀려 있는데 6분의 21을 6분의 5 더하기 6분의 21이니까 6분의 26으로 해주면 되는데 4분의 3x 이끌어는 6분의 26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6분의 21을 왼쪽 편으로 옮겨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 플러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두 가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플러스 2분의 7을 대서 날려버리고 여기다 6분의 5에다가 2분의 7을 대줄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고 처음부터 아예 이 2분의 7과 6분의 5의 공통 분모를 6으로 만들어서 찾아서 그 다음에 분자를 21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방식이죠. 자, 이 경우로 진행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한 단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도 마찬가지 나눠주면 되겠죠. 곱하기니까 나누기 해주면 됩니다. 양쪽을 다 4분의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나누기 전에 먼저 리듀스를 해줬습니다. 리듀스라고 하는 것은 6분의 26을 3분의 13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4분의 3을 4분의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말은 4분의 3을 3분의 4로 곱해준단 말과 같죠.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분수를 나누는 것은, 분수로 뭔가를 나누는 것은, 그죠? 그 분수를 거꾸로 한 것, 리사이프로칼이라고 합니다. 4분의 3을 거꾸로 하면 3분의 4가 되죠. 그걸 곱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을 4분의 3으로 나눠주는 것은 4분의 3을 3분의 4로 곱해주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양쪽을 곱해주게 되면 x는 9분의 5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LCD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 가장 적은 공통분모를 찾는 거죠. 이른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겁니다. 4와 2와 6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될까요? 12죠. 따라서 12를 분자에다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분수 형태로 있던 것이 이렇게 정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정수 형태로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단계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간편하죠.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과 2와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 되죠. 따라서 다 6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정수 형태의 값들만 남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먼저 변수를 하나만 남기고 한쪽 변면에만 변수를 남기 놓는 과정. 그런 다음에 두 단계, 투 스텝.
가로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괄호를 풀어줘야겠죠? 풀어주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6과 9의 최소 공배수인 18을 구해서 18을 분자에다 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정수 형태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2 스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로에 있는 것을 풀어주고 비슷한 것끼리 처리를 합니다. 근데 비슷한 것끼리 처리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먼저 공동 분모를 만들어서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곱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비슷한 것끼리를 서로 처리를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상관없죠. 분모와 이와 같은 우리 리니어 이퀘이션을 연구했던 최초의 사람들 중에는 이집트 사람들을 뺄 수가 없는데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적혀있는 어떤 유명한 수학식에서 수학문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변수 그죠? X죠. X를 힙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힙이라고 불렀을까요? 글쎄요. 자, 연습 문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